같은 전염병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취약지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우리나라 전체 의사 13만 5천 명 가운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11% 수준인 1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. 그나마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입니다. 이렇게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취약해서는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만들어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오는 2020년부터 매년 신입생 100명을 뽑아 감염내과와 외과, 산부인과에 특화된 공공의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. 학생들은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학비 전액의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하는 조건이 붙습니다. 이 같은 정부 추진안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나 비인기 전공을 꺼려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. 하지만 의사협회 등 기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YTN 이병식입니다.